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페달폰의 신작 네. 블루스프린트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블루스프린트는 스티비 레이본의 전설적인 엘 모캄보 공연에서 사용된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페달로서 독특하고 명확하며 역동적인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두 개의 채널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유니크한 시그니처 오버드라이브 톤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렇죠. 제품이고요. 이 해외에서도 이 튜브 스크리머랑 비교 시연하는 유튜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브랜드들의 염원일 것 같아요. 튜브 스크리머 오리지널을 복각을 했을 때 정말 똑같다라고 평가받는 것도 이 브랜드 나름대로 영광이겠지만 이 전작을 좀 뛰어넘는 제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제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레전드 제품을 복각을 했을 때 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블루스 프린트 같은 경우도 그냥 사운드만 들었을 때 튜브 스크리머만 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운드들이 그죠. 연상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튜브 스크리머 복각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에 이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상품 설명을 띄고서 그냥 이거를 하나의 듀얼 오버드라이브로 생각하고 시청을 해주시면 훨씬 이 친구의 진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각 채널의 이펙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각 채널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각 채널의 드라이브 톤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스탯을 연결을 했고요. 좋습니다. 이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그 꽁냥꽁냥한 그죠? 사운드도 잘 연출되고 있지만 저는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에크람의 이펙터들처럼 약간 이 친구도 그냥 단순히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라기보단 이 앰프랑 튜브 스크리머를 합친 듯한 그런 뉘앙스를 또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채널 네. 저는 이쪽 채널이 조금 더 제 네. 취향입니다.
저는 이쪽 채널의 특징은 이 따뜻한 느낌, 크리미한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네. 이 한 줄 한 줄 쳤을 때는 못 느꼈는데 이 코드를 긁었을 때 전현의 이 밸런스와 해상도 높게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드라이브를 네. 끝까지 한번 높여볼게요. 이쪽 채널이 좀 네. 까지는 네. 이쪽 채널이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거를 어느 정도 위치로 돌려놓고 두 채널을 동시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싫어할 수가 없는. 그쵸. 그냥 누가 들어도 좋아하는 톤이가. 좋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쪽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서 여기 톤을 좀 더 살려주고요. 네. 게인을 많이 깎아서 이 상태에서 두 채널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생각이 없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사운드들을 들어봤는데 아마 이 시간이 더 된다면 굉장히 더 다양한 사운드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개인 노브를 여러 방면으로 돌려봤지만 모든 구간이 스위스팟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운드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현 PD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걸 좀 집중하고 싶은 네. 게 모든 회사들이 이제 지겹도로 복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팩탐을 진행하면서 제가 버즈비에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네. 느낀 게 과연 회사들이 진짜 복각을 못할까? 라는 의문점을 아예 똑같이? 네, 왜냐하면 새로운 조건이네요. 기본적으로 그 복각의 대명사 그러니까 지금 아예 소프트웨어로 네. 디지털로 복각을 완벽하게 거의 뭐 순도 99.9%로 해버리는 유니버셜 오디오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UAFX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과연 안 돼서 안 하는 네네네. 걸까? 진짜 말 그대로 그때 썼는 부품이 진짜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나나? 물론 진짜 완벽한 1대1 레플리카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리지널 808이 그냥 그 박물관에 보관되고 그때 그 상태 그대로 예를 들면 뭐 습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완벽하게 밀봉된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모델이 아니라면 계속 사용자의 쓰임에 따라 뭐 여러 환경에 그쵸?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뭐 좋게 열리는 뭐 페달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조금 그것도 궁금해요. 진짜 이 아날로그 기판에서 전기가 왔다 가면서 그게 에이징이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그거는 알겠어요. 그 에이징이 된다는 의미가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안에 예를 들면 뭐 캐퍼시터가 점점 오래되면서 뭐 그죠? 예를 들면 뭐 저항값이 약간씩 틀어진다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캐퍼시터가 그렇게 다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 여러분들도 빈티지 그쵸? 채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저항이 뭐 마이너스 몇 값 뭐 아니면 뭐 무슨 값이라고 했는데 막상 이거 전기 대보면은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은 808도 이 세상에 없다. 다만 이런 느낌이다라고만 느껴지는 어느 정도의 선인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네. 완벽하게 복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 그쵸. 물음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복각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를 잡는 거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지금 현 시대에 맞거나 혹은 그때 아쉬웠던 거를 보완하는 게 저는 그쵸.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이상한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에서 굉장히 부티크 페달을 통했던 풀톤도 지금 ODD라는 이름으로 복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어떠한 시대에 나오고 그 사운드가 자기만의 시그네처가 되면 저는 그것 또한 또 하나의 클래식이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새로운 클래식을 또 이제 열어가는 페달 회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특히나 버즈비 네.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펙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런 분들 많죠. 똑똑하신 분들 네. 많단 말이에요. 더 이상 빈티지에 집착하거나 뭐 어떤 빈티지랑 똑같지 않니 많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잘 없으실 거예요. 그쵸?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빈티지로 가실 분들은 빈티지로 가시되 입문하시거나 네. 내 페달을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빈티지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기준으로 두고 뭔가 페달을 보는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냥 그 페달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그렇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건 플레이어스 가이드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드렸던 네. 건데 악기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도 마찬가지지만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주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120%로 만들어준 악기들이 있어요. 네. 이펙터 궁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더 잘 치게 되고 내 연주가 더 매끄럽게 되는 그런 페달들이 있어요. 그런 페달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소리를 좋아하고 아니면 혹은 팬이어서 그걸 샀지만 내 연주가 100에서 20% 30% 떨어져서 80% 70% 떨어지는 악기들은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반드시 이걸 내 악기로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연습을 하실 거면 말리진 않겠지만 굳이 그죠. 다른 좋은 페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페달을 써라. 지금 이 페달도 그러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페달폰의 블루스 프린트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새로운 클래식의 시작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힌트를 좀 주셨는데 청룡이해는 블루스 프린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이해인데 딱 알맞는 이펙터가 나온 것 같고요. 정말 다재다능한 드라이브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는 네. 점수제를 과감히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이게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주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좋은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뭐 가격도 그렇고 모든 걸 생각을 해서 이 점수를 드렸을 때 구매가 의욕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되려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구매를 하셨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절대적인 평가들은 이제 없애고 이번 편부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은총 씨한테 여쭤볼 겁니다. 은총 씨가 워낙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요 페달을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가를 여쭤볼 텐데 그랬을 때 뭐 불특정 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만나본 페달폰의 블루스 프린트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또 현피디님 말씀하시면서 네. 힌트가 좀 올랐어요. 이거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네네.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현피디님이랑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어떤 좌표를 만들 테니까 네네. 그거는 아마 오늘 촬영분 말고 네네. 다음 촬영분부터 다른 촬영분부터 네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그건 잠시 미뤄두고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뻔합니다. 사실 뻔한 페달이고 호불호가 있을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올라운드다. 올라운드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누가 써도 다 쓸 수 있는 페달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장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클래식을 복각한 새로운 뉴 클래식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들었을 때 어려운 것도 없고요. 사운드가 모난 부분도 없습니다. 스트랫, 뭐 텔레, 뭐 레스폴, 뭐 할로우 바디, 뭐 심지어 뭐 보명 기타, 잭슨 기타까지도 네. 이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기타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장르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내 앰프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내 페달보드의 궁합도가 내가 어떤 게 배치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멋진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